조선 숙종 시절 안용복 장군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 독도 포기문서를 받아냈던 뇌헌 스님의 활약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뇌헌 스님의 백길을 따라 떠나는 도일 항로 탐험대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고유제가 여수 흥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의성 고은사 천년숲길에서 지역 공동체와 상생을 위한 맨발 걷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사찰과 지역 문화계가 손잡고 펼치는 문화장터가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 고란사가 감노태과 점안식과 함께 부여 불교사업연합회 백제 부여 불교 수륙대제 보존의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신라 김유신 장군의 자취가 서린 영천 은혜사에서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화랑 리더십 교육이 열렸습니다. 올 상반기 산불 진화를 위한 소방 헬기 출동 횟수가 무려 4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이 대형화, 장기화되면서 천년고찰과 사찰림 보존의 대응력을 키우는 일도 시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선 숙종 시절 안용복 장군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 포기문서를 받아냈던 뇌헌 스님의 활약상이 최근 불교계와 학계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뇌헌 스님과 안용복 장군의 백길을 따라 떠나는 도일 항로 탐험대가 꾸려져 여수 흥국사에서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고유제가 봉행됐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사 백길 대장경의 범선의 순원과 승선자 모두 무사 기원을 불보살님의 가피지력 성령으로 하시기를 사부 대중은 제3기도 드리옵니다. 대한민국 호국사찰의 중심도량 여수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이 도일 탐험대에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축원문을 올립니다. 참석자들도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며 항해를 고했습니다. 330년 전 독도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민간 외교가 뇌현 스님과 안영복 장군의 백길을 따라 떠나는 탐험대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보름간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범선 코리아나호는 항해 나흘째인 내일 경북 영덕 축산항에 도착해 초중고등학생 46명을 태우고 본격적인 도일 탐험에 돌입합니다. 탐험대는 항해 도중 선상 심포지엄과 선상 아카데미, 세계평화기원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당시 선조들의 활약상을 재조명합니다. 저는 매년 독도를 두세 번씩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뇌현 스님이 그때 항해를 했고 또 그 시대 때 선상에서 배를 어떻게 운영했고 또 밥은 어떻게 먹었고 그리고 또 제일 신기한 게 목숨을 걸어놓고 타국에 아주 당당하니 그 가서 그 주장을 했던 그런 배짱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재조명해보고 싶다. 고유제가 흥국사에서 봉행된 이유는 뇌현 스님과 동행했던 스님 5명이 흥국사 소속의 의승 수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유제에는 히말라야 고봉인 14좌를 한국 최초로 완등했던 불자 산악인이자 탐험가 엄홍길 대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도코리아나호가 또 뇌헌 스님의 그런 그 항해 발전, 항해 어떤 길을 그렇게 그 항해를 하시는데 무사히 잘 항해를 마치시고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숙종실록은 뇌현 스님은 일본인들의 잦은 울릉도 침범에 항해하기 위해 안영복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현 스님에 대한 기록은 잘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스님이 주석했던 흥국사에도 대웅전 내 포와 포 사이 그려진 벽화 정도가 전부입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스님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뇌헌 스님과 그 네 분의 승장과 그 다음에 안용목 씨를 같이 모실 수 있는 정각도 여기서 지어서 재향을 올리고 역사를 갖다 이렇게 그 정리하는 것이
좋고 후학들이 이렇게 그 본보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경북 의성 고운사 천년숲길에서 개인의 건강과 지역 공동체 상생을 위한 맨발 걷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사찰과 지역 문화계가 손잡고 펼치는 문화장터가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행가 정진의 도량인 사찰 숲길을 맨발의 사부 대중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최치원 문학관을 지나 고운사 산문을 거쳐 일주문까지 이어진 천년 숲길은 치유의 길, 생명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황토길에 맨발로 걸으니까 촉감도 좋고 오늘 모처럼 뭐 같이 나와가지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이 시원해요. 밤에 잘 때 발이 뜨거워서 못 잤는데 오늘은 잘 잘 것 같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운사와 최치원 문학관, 의성군은 고운 문화장터 천년숲길 맨발로 걸어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 모두 오셨으니까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고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 공연도 이렇게 다 준비돼 있으니까 좋은 시간 되시고 정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성의 농특산물인 자두와 복숭아, 고추장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터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부 대중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운사 일주문 앞에서 가진 세족식은 코로나19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의 건강, 이웃과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천년 숲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진 사부 대중들은 퓨전 클래식 등의 무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고운사와 최치원 문학관은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발전하는 문화장터와 문화운동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이제 문화로 넘어갔어요. 이제 문화사업을 통해서 불교를 사회에 알리려고 하는데 그런 문화사업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최치원 문학관에서 맨발로 걷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운사와 인연을 맺게 만들고 가을 되면 더 큰 행사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운사와 최치원 문학관이 펼치는 문화장터가 지역사회 해양사업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최치원 문학관에서 BBS 뉴스 김정렬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포교당 충남부여 고란사가 감노태과 점안식과 함께 부여 불교사업연합회 백제 부여불교 수륙대제 보존의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고란사는 어제 오전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증명법사로 감노태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어 법회를 마친 뒤 부여 불교사업연합회 사무실 현판식과 백제 부여불교 수륙대제 현판식을 갖고 지역불교 구심점 역할에 매진할 걸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여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소임을 맡은 고란사 주지 태설스님은 육바라밀 보시행을 실천한 설판불자와 불모님들의 염원으로 법당 감노탱화 불사를 원만 회양하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불자들은 신심을 다지기 위해 조성한 감노탱화의 의미를 잘 새기고 부여사업연합회와 수륙제 보존의 스님들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여사업연합회나 또 수륙제 보존회나 이런 거를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부여불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부여에 계신 뒤에 시민들께서는 불교 홍보를 위해서 서로를 파업하고 단결해서 좀 더 나은 불교 발전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라 김유신 장군의 자취가 서린 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에서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화랑 리더십 교육이 열렸습니다. 입제식은 사찰 예절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의 법문, 자유명상, 다도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저위에 지친 생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대구시 브레이킹 시범단의 화려한 비보이 댄스 공연은 한여름 무더위도 잊게 만들며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의 올바른 인성과 군인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은혜사 육화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 장기화되면서 천연고찰과 사찰림 보존의 대응력을 키우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소방청이 올해 상반기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헬기 운항 횟수를 분석했더니 예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소방헬기의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3,300여 차례 모두 천여 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헬기 한 대당 하루 평균 18차례 출동해 매일 3명씩 구조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출동 횟수는 15.6%, 구조 인원은 4.3%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산불 진화 출동이 눈에 띕니다. 올해 상반기 588차례 출동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출동과 운항 시간의 증가는 산불 대형화와 진화 방식의 변화가 한몫했습니다. 먼저 봄철 장기간 이어진 날씨로 인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강풍 등으로 인해 쉽게 꺼지지 않고 확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 119 운항관제실에서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의 소방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이것이 올해 산불 출동 횟수가 증가된 원인일 것입니다. 헬기 출동이 많았던 달은 3월이 가장 많았고 산불 진화 출동도 3, 4월에 집중됐습니다. 구조 활동은 코로나 팬데믹이 약화되고 따뜻한 날씨에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5월부터 늘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출동은 지난 울진 삼척 지역 대형 산불처럼 소방청이 전국 소방 헬기를 통합 운영하면서 출동 건수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출동 증가는 앞으로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불은 초기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차와 소방헬기를 최대한 빨리 현장에 출동시키고 인접 시도 소방력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해서 소방헬기의 산불 진화 능력을 높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대형화와 전국 단위 통합 대응, 평소 장비와 인력 확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령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마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국제 명상 축제가 천연고찰 오대산 월정사 일대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와 사단법인 문수 청소년회는 오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내일부터 4일까지 자연 명상마을 옴비 등 월정사 일대에서 2022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청소년 300여 명이 참석하며 좌선 명상과 차명상, 음식 명상, 걷기와 요가 명상 등 다양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과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의 강연, 문수 청소년회 상임이사 월엄 스님의 명상 실습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를 초대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명상, 자존감과 리더십 향상 등에 관한 강연을 듣고 명상체험 부스 운영, 물놀이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행사 이틀째인 3일 저녁 7시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 무대에서는 미미 콘서트가 열려 사이먼 도미닉, 밴드 소란, 싱어송라이터 미노이, 비보이팀 진조 크루의 공연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행사에는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신청은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지리산 천연고찰에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함께 추억의 영화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립니다. 구례 화엄사는 오는 6일과 27일 각각 화엄전 앞마당과 사성암에서
반딧불 로망스를 부제로 2022 제2회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전국의 신청자와 지역민, 해외 이주민들이 사찰 경내 100여 개 모기장 속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먹으며 추억의 영화와 음악들을 감상하게 됩니다. 일 포스티노, 시네마 천국, 천민밀, 흑인 오르페, 여인의 향기 등 명작을 보고 영화 속 삽입된 음악들을 기타와 해금, 아코디언,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행사는 음악평론가 조희창 씨가 해설을 맡아 영화를 보는 재미와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화엄사 말사인 구례 사성암에서도 오는 8월 27일 저녁 7시 영화극장이 열려 영화 원앙소리의 이충열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영화를 소개합니다. 사성암은 지난 2020년 구례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소떼들이 긴급 피신했던 사찰로 유명하며 당시 해발 530m 고지 암자까지 소들이 올라간 걸 두고 부처님 품을 찾아 소떼들이 이동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각 분야 예술가들이 참여해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공연이 올해는 구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13일 저녁 7시 10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야외 특설 무대에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특별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지난 2020년 수원 화성에서 열린 첫 행사와 지난해 남원 광안루원 공연이 코로나19 속에 비대면 녹화 방송으로 이뤄지면서 관객들과는 올해 처음 만나게 됩니다. 관객 3천여 명이 현장에서 함께할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대중가수, 국악밴드 등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일까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1인당 2매씩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거쳐 참석자가 선정됩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7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비핵과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가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남 합천에서 마련됩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원폭 2세 환우들의 생활쉼터이자 국내 유일의 원폭 피해자 지원단체인 합천평화의 집은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2022 합천비핵평화대회를 치유와 상생,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원폭 피해자 작품전, 원폭 사진전과 도서전, 비핵평화 메시지 남기기 등이 펼쳐지며 2022 비핵평화 영화 상영회에서는 2018 부산 반핵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국 지미 티 무라카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 바람이 불 때가 상영됩니다. 비핵평화 이야기 앞마당은 원폭 피해자 종합케어 서비스와 함께 걸어온 길, 비핵평화로 가는 길 교육 네트워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또 비핵평화 문화 앞마당은 원폭 피해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핵평화를 염원하는 시 낭송과 중창, 타악 공연 등이 이어지며 8월 6일에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각 앞마당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가 봉행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내부고발 직원 가운데 한 명인 간호조무사가 할머니들의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나눔의 집 간호조무사 A씨가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 힐링카드를 허가 절차 없이 보관하고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제보자 7명 가운데 1명입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 유가족과 강일출 할머니 보호자 등은 지난 2020년 8월 간호조무사 A씨가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비 지출 명목으로 지급된 힐링카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횡령 배임 혐의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광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나눔의 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안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가 확보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6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